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오늘도 어떤 뉴스 혹은 루머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게임 좋아하신다면 구독하시고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자, 그럼 렛츠 고! 어제 플스5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출시일에 맞춰 선주문을 못한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문을 받았습니다. 월마트라고 한국의 이마트 정도 되는 데인데요. 여기서 온라인 주문을 받았습니다. 네 차례가 있었는데 저도 네 차례 모두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완전히 멈춰버려서 카트에 물건을 담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서 담았다고 해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홈페이지가 완전 다운됐어요. 계산은 안 되고 결국 물건 다 팔림, 솔드아웃 있잖아요. 사인만 나왔어요. 마지막에는 거의 포기했어요. 아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판매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인터넷에서 플스5를 팔겠다는 포스팅이 넘쳐났어요. 근데 가격이 $1,950, 그러니까 216만원이에요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 대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전혀 작동을 안 했거든요. 아마도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얼마야? 32,000불, 3,540만원까지 이건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거 이베이에서 갖고 온 사진이에요. 이걸 누가 이 돈 주고 사요? 제길슨. 나도 듀얼센스 좀 센스하고 싶었는데. 언제 물량이 풀릴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바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는 게임스탑에 플스5 2대, 엑시엑 2대, 엑시S 2대씩 풀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건데요. 월마트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플스5를 한 3대 정도 창고에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상품이라 행사가 시작되면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제길슨. 아 진짜 어제 플스9하고 1하고 하니라고 엑스박스 시리즈 S 아직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두 차세대 콘솔이 모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두 콘솔을 진짜로 비교하는 게 가능해진 듯 합니다. 어쌔신 크리드 바할라가 플스5와 시리즈 X로 동시에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 두 콘솔의 기능을 비교하기에 적당해 보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엑스박스 시리즈 X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더 나은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NX 게이머가 두 콘솔 간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링크는 영상의 설명란에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더 확실하게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게임은 플스5에서 약간 더 잘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해요. 두 콘솔 모두 초당 60프레임과 동적 4K 해상도로 실행이 됩니다. 단 플스5가 더 높은 하한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두 콘솔 다 4K인 2160p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1800p 또는 그 이하에 머무는 듯합니다. Adaptive V-Sync는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사용하지만 두 콘솔 모두 영상 찢어주면 볼 수 없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로딩 시간이었는데 큰 차이는 약 12%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이 결과로 엑스박스 시리즈 X에 비해 플스5가 1초 미만으로 아주 조금 빠른 로딩 시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능 면에선 두 콘솔 모두 초당 60프레임 가까이 머물러 있었고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긴 했는데 정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콘솔 모두 이전 콘솔에 비해 엄청난 발전을 보여줬고 플스5가 로딩 시간이 조금 짧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S는 아쉽게도 초당 30프레임에 1440p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올해 7월 23일에 엑스박스 게임 쇼케이스에서 약 8분가량의 헤일로 인피니트 데모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헤일로 인피니트는 가장 기대받는 게임 중 하나였는데요. 이 데모를 보고 그래픽이 너무 안 좋아서 게이머들이 완전 실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탄생된 짤이 이 크레이그 짤입니다. 크레이그는 이 데모 영상에서 4.05초쯤에 나옵니다. 캐릭터가 두 명의 적과 싸우고 있는데 그 둘 중 한 녀석이 죽기 전에 헬멧을 벗고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얼굴입니다. 엑스박스 주장 필 스펜서가 게임스팟과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헤일로 인피니트의 출시 연기를 말하면서 이 크레이그가 마이크로소프트 복도에 있다고 합니다. 헤일로의 그래픽 퀄리티를 비꼬는 이 크레이그 짤을 마이크로소프트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크레이그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갖고 있어요. 오늘 입진 않았지만 우리 팀은 이 짤을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게임 안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짤이 헤일로의 그래픽을 완전히 비꼬는 짤임에도 불구하고 티셔츠까지 만들어서 즐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이그는 헤일로 커뮤니티에서 진짜 인기가 많습니다. 대개님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죠. 헤일로 인피니트는 원래 엑스박스 시리즈 X, S의 출시와 함께 출시 예정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플스5가 출시가 되고 여러가지 리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메타크리틱 스코어를 보면 92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펑 2077이 메타크리틱 90점 이상을 받는 것이 출시 연기의 이유이고 목표라고 했죠. 여기서 보시면 게임 인포머는 93점을 주었고 더 게이머는 100점을 주었습니다. 와우. 더 게이머는 블루포인트 개발사가 플스4 때의
완다와 거상과 같은 수준의 리메이크를 완성했다고 하며 데몬즈 소울이 플스5의 출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플스5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평점의 게임이 데몬즈 소울이란 걸 볼 수 있네요. 더 게이머 웹사이트의 에디터는 퍼포먼스 모드에서 게임은 흔들림 없이 초당 60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끊김은 볼 수가 없었고 그래픽 또한 훌륭하고 캐릭터의 모델 업데이트도 훌륭하고 플스5의 빠른 SSD 덕분에 넥서스 허브와 다른 영역을 몇 초 만에 이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데몬즈 소울이 좀 하고 싶어서 어제 트위치를 좀 돌아다니면서 봤거든요. 근데 영상도 너무 좋고 특히 죽었을 때 로딩이 너무 빨라서 게임하면서 계속 집중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해보고 싶다. 플스5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을 시작하셨나요? 그리고 저같이 아직 구입 못하신 분들은 어떤 게임을 가장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오늘 소식은 플스5가 4배나 부풀려진 가격으로 되팔리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가 플스5에서 조금 더 잘 돌아간다는 것, 근데 뭐 거의 비슷하죠.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색감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그래픽 스타일이 저는 플스가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헤일로 인피니트의 그래픽을 비꼬는 크레이그 짤을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는 거 재밌죠? 데몬즈 소울이 플스5와 출시된 게임 중에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팍 때려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팍팍. 자,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봐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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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 바이.